전 세계적으로 K가 유행입니다. K. 이제 한류.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실은 우리 자신이 하여튼 왜 이렇게 세계인들이 이것에 대해 반응하지? 아, 이게 뭐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지금 당황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K가 뭔지 이런 걸좀 우리 김숙기 교수님께서 좀 김숙기 교수님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역시 이제 불교학자시니까 또 불교학회 또 회장도 하시고 불교학자로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어떤 특성 즉 이제 K 불교 정신은 무엇이고 그런 특성을 일반 이제 한국의 일반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한국 불교 정체성에 대한 그런 논쟁, 그걸 이제 규정하려는 노력 이런 건 많이 있어왔습니다. 아마 그 제일 처음에 그걸 제시한 분이 최남선 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는 뭐 남의 나라의 그 압제에 살았기 때문에 약간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에서 이제 한국 불교가 그렇게 무슨 종속적인 불교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회통이라는 말을 갖다 이제 꺼냈습니다. 회통. 천암선 네, 선생님이 최남선이 회통을 그렇게 처음 시작한 만드셨어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딱 뭔가를 그 요체를 딱 하나로 이렇게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 그렇죠. 공통점을. 그러니까 하여간 학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잡다한 현상에서 공통점을 찾아갖고 그렇죠. 단순화시키는 게 학자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최남선 선생님이 뭐, 그렇죠. 뭐, 다방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근대 최고의 이제 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계속 그걸 계승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회통불교다. 또 하나가 뭐 실제 보니까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대각부서 의천 스님께서, 그러니까 온효 스님에 대해서 뭐 화생국사, 이렇게 이제 그렇게 칭송했듯이, 화생도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다툼을 갖다가 조화롭게 만든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대립과 분열이 아니고, 이제 서로 그 화해하게 하고 하는, 그래서 회통과 같은 정신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 그 사상을 보면은 다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갖고 보조 진울국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선승인데 나중에 화엄을 보고서 선교 회통을 해요. 그 화엄과 그러니까 선을 갖다가 또 결합시킵니다. 이제 그 저술이 원돈 성불론. 그래서 화엄의 최고 경지하고 그 선의 최고 경지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그런 통째를 또 얘기합니다. 서산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승이죠. 조선시대는 선만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없어지고요. 근데 삼교회통해서 유교불교선, 그러니까 도교 이세 가지가 다 같은 거다 하는 식으로 또 회통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그이 분리돼 있는 거를 이 종합하고 모으고 회통시키는 이런 속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잠깐만. 그 서산대사 삼교 회통론이 지금 책이 지금 있나요? 그렇죠. 남아 있고 그또 하나가 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승을 해가지고서 계속 그걸 또그 제자분들이 예. 그게 하여튼 이제 뭐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타노스님도 워낙 삼교 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산대사 아, 그런 타노스님까지 전통, 옵니다. 예, 예, 그런 전통이 맞습니다. 이제 이어졌구나.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그 승낭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가 그 최근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연구해 갖고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분 사상도 약간 그런 회통 종합 화해예요. 근데 이제 보통 회통이라고 할때 이제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요, 아, 회통 화해 사상은 어디든지 있다. 그러니까 일본도 뭐 화해 사상, 화, 그러니까 이제 조화를 뜻해서 화를 쓰고요. 중국의 천태학 같은 경우도 중국의 동아시아 이제 그 중국의 천태학도 모든 교학을 이제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냐? 그게 왜 한국의 특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승낭 책을 보면은요, 그 승낭에 대해서 그 별명을 무쟁법사, 무쟁, 그러니까요. 이렇게 붙이는데, 그때 이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그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그 법랑이라는 스님한테 그 어떤 스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랑의 어떤 그 캐치페이지가 파사 현정이에요. 우리 지금 파사 현정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원래 삼도나 용어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삿된 것을 격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난 비판하고 다니니까, 너희 스승은 안 그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랑 스님은 중국 스님이고 그 당시에 중국 교학했던 분인데 승낭 스님과 태도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뭐 화쟁이 있고 종합이 있고 회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종합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 퍼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위기가 막 팽배했을 때그 이전에 그러니까 무쟁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모든 교학을 다 수용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이 원효 이전에 성랑부터가 아 그게 다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 정신 얘기할 때그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성랑 스님은 중국서 활동했는데 원래 요동 출신인데 고구려 나중에 남경까지 가서 이제 활동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한국사 볼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원칙 스님 같은 원칙 스님이 그 현장법사 설계 주인공 이분이 이제 그 인도에서 들어오실 때 미리 이제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 15년 동안 갔다가 그 당나라 이제 장안서 공부하시다가 효은장에 들어오니까는 이제 또그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또이 당나라 승려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험담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원칙의 사상도 그렇게 그 옛날 유식 구유식하고 효은장이 갖고 온 유식학이라는 그 학문 중에서 이걸 또 조화시킵니다. 근데 이분도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어떤 학자는 그 원칙도 15살 때 이제 그 중국 당나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 한반도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어떤 이제 그꼭 그런 인물만이 아니고요. 뭐든지 그 우리가 하나를 묶어서 공통점을 추출하려면은 일단은 그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근데 범위를 정하는 거는요 자의적입니다. 자의적이에요. 원래 세속에 범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국적 가진 사람은 다 한국 그 사람이다 할 경우에 그 한반도 출신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럴 경우에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승랑과 그 다음에 저 원칙까지 다 들어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런 분은 다 빼버리자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 활동한 분 중에서 혹시 뭐 유학 갔다 온 분은 낄 건가 말 건가 또 그게 또 논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선 그을 것인가는 그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약속을 해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공통점을 추출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한국 불교의 특징을 회통 불교 얘기할 때 이제 비판하는 그런 논지가 많긴 많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원래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자연의 뭐 이마가 어디냐 할때 이마가 우리가 여기가 이만지 알지만은 옆으로 가면 모르거든요. 그 관자놀이인지 선 긋지 못합니다. 뭐 아침이 언젠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침이 8시가 아침인지 10시가 아침인지 사람한테 또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긋고서 학문 작업할 경우에는 그때는 승랑과 원칙, 그러니까 나중 후대에 서산대에서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또 지금 현대 그 타너스님의 그 사교 회통 원융사상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도도 회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회통과 종합, 그다음에 화훼 이제 이런 사상을 그 한국 불교의 특징이라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한국 불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심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화훼 모든 걸다 종합하고 모든 걸다 이제 껴안는 그런 사상이 불교 사상 중에는 화엄 사상입니다. 화엄. 하나 속에 모든 게 들어간다. 이게 화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보통 불교 학자들이 이 불교 한반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대륙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할 때 일본 불교는 법화경의 나라 이렇게 합니다. 법화경. 뭐 남묘회랑계국가 나무 그렇죠. 묘법 연합이라고 연합이 일본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꼭 일년종만이 아니고 창각회만이 아니고 다른 종파도 다 법화경을 숭배합니다. 근데 여기는 법화경 별로 이제 관심 없어요. 근데 화엄경은 또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 화엄에 대한 주석서도 엄청 많아요. 한반도만 그래요. 또 동아시아 대륙은 열반경 혹은 이제 능엄경 원각경 좀또 달라요. 여기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화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학적으로도 화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연구가 가장 많이 돼 있었고 또 하나 이제 화엄하게 그 어떻게 시조라고 할 경우에 의상대사입니다. 의상 스님의 법성계, 그렇죠. 그 화엄일승법계도 법성원융무의상에서 나가는 210자짜리 글인데 그 여기에 대한 후대 스님, 한국 스님의 주석이 많아요. 근데 유일합니다. 보통 그 한국 스님의 그쓴 저술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는 거 없어요, 원래요. 전부 다 중국서 이루어진 주석이던데. 어떤 글들 여기에 다시 한반도 주석 붙였거든요. 근데 의상대사 법성계만은 거기에 대해서 주석이 지금 한 6~7가지가 있습니다. 김시습의 주석, 뭐 그다음에 저그 법궤도기 총수록이라고 해갖고 주석 모음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김성철 교수님의 주석까지 최근에 책 나온 책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성계 화엄의 그 요약본 이 법성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불교에 대해서. 그래서 주석이 많다는 게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그 한국 그 불교 사상의 특징인데, 뭔가 화엄적이고 종합하고 회통하고 모든 걸 담고 있고, 근데 요새 우리나라 사람이 심성이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어린 애들 초등학생들 그 애기 안 낳는 이유가 학원 보내려면 돈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학원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일단 들어가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 보내서, 웅변, 글짓기, 그 다음 속셈, 뭐, 난 바이올린 요새는 체육학원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문과면 문과고 이과면 이과 뭐가 월컷 다 다시 그래서 다다 보는 뭐 피아노 뭐다 태권도 시킵니다. 예. 그냥 남하는 거 그냥 못 봐요. 다 합니다. 또 하나가, 여기 특징이 거대 담론. 지금도 미국 가면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자기 할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거대 담론이에요. 선거만 있다 하면은 막 그냥 파가가려고 술만 마시면은 어디 시골 구사가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예. 교육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야, 다 꼭대기부터 한마디씩 그냥 바닥까지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화엄적이에요. 아,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화엄이 뭐냐면, 누구나 부처님이란 얘기인데, 부처님은 뭐냐면,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거다 알아야 되고, 모든 거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불교용어로는 천수천안이에요. 손이 1,000개, 관세음보살. 그렇죠. 눈이 1,000개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과 회통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심성이 틀림없이 한 사람한테 있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보니까는, 인터넷 정보통신사회 때문에, 그게 지금 문명의 이익하고 딱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속에서 막그 게임이든지 뭐 기군하는 이유가요. 아마 그런 원래부터 갖고 있는 심성하고, 지금 그 새롭게 열린 정보통신 문명하고, 아니면 뭐 4차 산업 문명 해도 됩니다. 이게 너무나 그 코드가 맞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엄은 이제 불교 84,000 경전 중에서도 최고의 정신적인 경지, 최고의 왕도를 이제 화엄으로 이렇게 꼽는다고 그러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천태지자대사가 이제 그 오래전에 벌써 이제 모든 84,000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상 판서를 나름대로 탁탁 체계화시켜서 해서도 이제 그 화엄을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어서 처음 49일 동안 이렇게 이제 설하신 게 화엄인데, 아무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마음대로 아함부부터 이제 다시 유치원 수준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막 박사 과정을 설했더니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쭉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천태스님의 평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평을 했을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조차도 거기도 이제 뭐 중국이야 뭐 역사적으로 그 깊이야 말할 것이 없고, 이제 일본도 교학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 화엄은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그렇게 깊게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무슨 화엄경 함론 이런 것을 어느 나라도 그것을 다 할, 국가적으로도 엄두도 안 내는데 타로 스님이 혼자 그것을 다 했을 정도로. 신화환경 함론. 그러니까요. 하여튼 맞습니다. 그 하여튼 놀라운 어떤 우리에게 어떤 화엄경에 꽂히는 것도 하여튼 그렇고, 어떤 한국인들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도 방금 이제 김 교수님께서 어떤 종합하고 회통하는 이런 경향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독특한 이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몰랐던, 우리는 이제 원효대사만 많이 아시는데, 원효대사보다 무려 이제 150년 전에 고구려의 이제 고승 승랑, 그러니까 그 시절에 벌써 굉장히 그 달마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황제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그럼요. 미친, 양무제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승랑이라는 대 고승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파헤치셔서 굉장히 그 이제 승랑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한게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인데, 저도 이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근 100여 년 동안에 그 국제사회에 그냥 그들이 이제 생선토막 넣듯이 난도질 한, 참 작은 나라, 우리가 난도질, 100여 년 동안 난도질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무슨 이제 우리, 그들의, 이제 조정에 의해서 마루타가 돼가지고, 로봇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서로 싸워서 300만이 넘는 사람의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승랑대사가 원래 무쟁법사, 다투지 않는 이런 무쟁법사로 불렸다는 것에 대해서, 야, 그 이후에 원효대사도 화쟁, 이렇게 다양한 종교 사상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도 회통시킬 수 있는 화쟁을 이제 펼치셨는데, 승랑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원효 그 뒤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도 이런 조상들의 하여튼 귀중한 하여튼 정신적인 최고의 어떤 이런 것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끼리 죽이고 싸우고
지금도 그런 다툼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아마 그 거죠. 큰 원인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 마음이 다저몸 바깥에 빠져나와 있습니다. 예, 객관주의.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서로. 그러면 서로 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들 그 마음을 다시 수습해서 이제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문화가 쭉 퍼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엄이 바로 이제 그런 그 마음을 수습하는 그 가르침이 화엄이거든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객관은 뭐냐면 남과 함께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주관은 나 혼자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주관적 세상은요. 근데 실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남의 주관은 절대 내가 체험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 속에 남이 들어온 적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은 이제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 이거는 나 아니에요. 그게 대상이지. 그때 나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지, 비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을 회복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남과 비교가 되지 않고 모든 게다 절대적인 체험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흐름이 생겨야지만 이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서로 대립하니까는 뭐 화해시키고 서로 그 소통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은요 개인 개인이 이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고 자기의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고 언제가 다 누구 죽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그 어떤 삶의 본질과 이제 점점 밀접해질 때, 그때 저는 남과 화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이 대립적인 어떤 적이 아니고, 이제 같이 나와 똑같은 이제 그런 그 공감력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퍼지면서 갈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어떤 제도 만들고 뭐 화해를 시키고 해봤자, 그 지금처럼 그 생각이 다 빠져나갔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자유주의입니다. 비교, 계속 비교해갖고, 신자유주의가 무한 비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이 전부 다큰 거, 작은 거,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 시점에 지금 K정신도 참, 테마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바깥에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K정신, 진짜 한반도에서 무쟁과 화쟁의 정신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이제 그런 통찰력을 각 개인이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경우에 자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물론 이제 삼국시대의 원효, 원칙, 의상 이런 뭐 대단한 이제 경지를 추구했던 이제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그 이후 시대에도 이제 뭐 고려 시대에도 나홍대사라든가 의천이라든가 고승들이 있었고 이제 조선에 와서도 이제 서산대사라든가 이제 훌륭한 이제 선생들도 있었고 또뭐 주자학에서도 뭐 퇴계라든가 뭐 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중국의 뭐 주자를 능가하는 하여튼 새로운 어떤 대단한 승리학의 최고 정점에까지 이르렀다 할 정도로 우리 어떤 내적인 어떤 정신 세계에서 굉장히 정점에 이르르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남과 비교하고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 따라 붙으면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그 상승의 욕구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발분해서 뭔가를 쟁취하는 데 도움도 됐지만은 끊임없이 너무나 이제 외적인 곳에만 비교심으로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됐음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은 허해지고 밖에만 요란해지는 외화 내빈의 진영적인 이제 그런 이제 지경에까지 이제 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너무 이제 어느 나라보다도 어떤 경쟁과 비교에서 결코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도 앞으로도 당분간 쉽게 벗어날 것 같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뭐 다른 나라들보다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것도 같고. 그렇죠. 또 그런데 하여튼 유난하죠. 우리나라가 유난하죠. 어느 예, 나라보다도. 유난합니다. 네. 하여간 뭐 이제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이제 급속하게 또 경제 발전하는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세밀하고 막 남보다 잘해야지 되고 그렇죠. 뭐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그렇죠. 식의 어떤 정신 가지고서 진짜 그 속도에서는 뭐 추종을 남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이제 어느 단계까지 됐는데
약간 그 지금 시점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시점이 지금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더막 위로 올라가지 말고, 물론 그것도 추구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안을 추스리면서, 이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이 발전도 추구할 때, 그때 그 이제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도 약간 그게 바깥 세계 속에서 계속 그렇게 경쟁할 때는 갈등 전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널리 퍼질 때, 그때 이제 갈등도 자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신문사를 1년 휴직하고 이제 인도를 이제 순례하면서 네. 이제 인도 다니면서 뭐 비파사나도 하고 고행과 비파사나도 이제 하고 지금 유발 하라리가 뭐 이제 매년 한다는 고행과 비파사나도 하고 또 이제 요가도 하고 티베트 불교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유대인들이 유난히 유대인들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는 걸 보고 오히려 저희는 이제 미국인들이나 뭐 독일인보다 유대인 그 못지않게 많은 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야 그들이 어떤 유대인들도 우리가 뭐 유대인들의 어떤 뭐 무슨 인간 계행 비법이라든가 우리 옛날에 그런 자기계발 계행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본딴 책들을 많이 이렇게 국내에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처세술뿐만 아니고 굉장히 깊은 정신 세계를 탐구하는 저들에게 저런 정신이 있구나. 하여튼 이제 그것은 이제 깜짝 보고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고준한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열정이 이제 뜨겁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뭐그 이제 김승기 교수님께서도 한국 불교 불자들도 무슨 티베트 불교 다람살라를 가거나 뭐 미얀마를 가거나 그 제일 많은 게그 한국인들이다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그 한국인들의 어떤 수행에 대한 어떤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여간 우리 일단 티베트 불교든지 이제 그 남방 위파사나 이 불교가 소개되기 전에도 선방 그 분위기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용맹정진에서 잠을 안 자고서 이렇게 막 수행하는 그러니까 대학생조차도 막 가서 그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또 티베트 불교 미얀마의 그 위파사나가 이제 서서히 알려지면서 아마 처음 시작이 거예 스님 있으신 그렇죠. 깨달음의 길그 책이 소개되면서 이제 충격받았죠. 이러면서 이제 미얀마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이 남이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보면은 가만 못 있거든요. 그것도 해봐야지. 그렇고. 아까 이제 다른 옆집 애가 피아노 배운다면 우리도, 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나타나니까 또 우르르, 그러니까 불자 사이에서. 그래서 그게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얀마, 뭐 이제 그 티베트 다람살라 같은데 가면은 한국 수행자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아까 타로스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준비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불교를 지금 다시 수용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은 다시 회통과 화제인가 원효스님 같은 그런 분이 앞으로 뭐 10여 년, 20년 있다가 또 나타나서 수행자 중에서 그래서 모든 그 불교를 이제 그 대립하지 않고 같은 부처님의 그러니까 이름 설법으로 그렇게 그 해석해내는 또 그렇게 또 수행을 또 이제 그렇게 조직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여기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미얀마 온 세계 불교를 다또 지금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교 수행론적으로 어떤 화정의 과정이다 혹은 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예전에 그 송광사 출신의 그 서울대학교 그 명상 예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마나 마하리시 대학 다닐 때그 책도 번역했던 지산 아, 스님이고 지산 스님이요. 이호선 선생.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왔어요? 아, 그럼요. 이거 아, 출가하기 전부터 잘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도 그 지산 스님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워가지고 아이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분이 세계 다 수행 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여튼 그런 3대 수행을 회통시키고 싶다고 아, 그렇죠. 이제 미얀마 가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하시고 사야도 밑에서도 수행하고 또 이제 티베트 가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센터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수행도 하시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이제 그 말입니다. 너무 참 아까운 마음이 일입니다. 아프고 그래서
그분 그 누님이 속과 누님이 저한테도 한번 이제 그 돌아가신 이후에 아, 그래. 예, 연락을 한번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뭐 하신 적도 있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 어떤 깊이 있는 것들을 탐구해서 회통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죠. 굉장히 남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인들은 딱 자기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미얀마도 그러거든요. 예, 배타적이. 자기가 알면은 이게 최고지, 뭐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예. 비교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예, 예, 그런 게 예. 정말 유별나요, 유별나. 그 지산 스님도 가라서 많이 했던 분이에요. 아, 가라서 많이 했죠. 또 가서 또 그걸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한국인들은 독특해요, 독특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도 가고 뭐 저도 뭐 미얀마에 그때 이제 초기에 우빤디타 사야도 참매 사야도 이렇게 왔을 때 막 온갖 휴가랑 휴가랑 뭐 다 동원해가지고 밀당겨서 해가지고 10일, 20일 이렇게 그 20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저도 그분들한테 수행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참선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저는 지금도 이제, 이제 평생에, 제가 수행은 이제 화두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바사나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했거든요. 고행가도, 고행가 육바사나도. 뭐, 저는 뭐, 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겸한 분은요. 아마 세 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당연하지만. 네, 네. 그런 이제, 제 안에도 그런 게 이제 욕구가 있고, 네. 이걸 조금, 뭔가, 그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내가 못 본 게 있지 않을까 다른 걸 해봄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하고자 하는 그렇게 네. 알아보고자 하는 이제 네. 욕구가 자료도 늘 있었고 그런 것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다른 수행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저는 또 독특했어요. 자기도 야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게 너무 완벽하고 최고여서 저분들은 전혀 다른 것에 전혀 필요가 없을까 근데 그 나라의 기질이더라고, 기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제도 조직 속에 들어가서 거기 붙여있으면은, 딴 데 관심 안 갔거든요. 예, 거기서 크죠. 근데 여기는 전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종교보다 기질적. 자기가 더 먼저예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종교도 이거저거 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 이제 이 법륜스님 법문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일단 중심이고 어떤 조직에서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터득이 돼야 되고 내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불교 수행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무슨 뭐 티벳 불교 들어가서 거기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고서 그다음에 또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쓰고요. 그게 누구나 부처님인 것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엄이 누구나 부처님이라고 화엄이거든요. 예.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신성이. 예. 이제, 네. 그러니까 방금 김 교수님께서 본인이 중심이라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은 불교뿐만 아니고 이제 샤머니즘 전통의 고조선 때부터 이제 굉장히 강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나 유교에서는 조금 이제 덜하지만은 교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어떤 무교적 어떤 샤머니즘적 그런 게 굉장히 발현된 게 굉장히 한국적인 특성이 굉장히 발현된 게 크다는 이제 어떤 신학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샤머니즘에서도 제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샤머니즘 대 샤머니스트를 전 세계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런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막 이제 현대판 구슬 각 나라 자기식대로 인디언은 인디언대로 남태평양에서 온 샤머니스트는 그들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렸나 어디서 열렸나 아니 어디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고 독일에서 열리고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그 현장에 봤던 사람들이 한 교포가 얘기하기에 자기가 느끼기에 가장 한국의 어떤 무당이 가장 신기가 세더라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독특한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그 샤머니스트들은, 이제 딱 자기 혼이 나가가지고, 다른데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만나는데, 한국 무당만이 자기는 있고 불러온다는 거예요. 불러온다는 거예요. 어디, 불러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 재밌는 얘기죠. 자기중심적. 네. 그래서 자기는 여기 있고, 조상들도 다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걸 발행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옆에 있으면은 내가 뭐 이분 뭐 조상도 이렇게 딱 불러와가지고 야 내가 니를 모르랴 니 아픈 속 내가 다 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굉장히 어떤 한국적 샤머니즘도 굉장히 자기중심성 네. 이렇게 막 부천을 맴돌지 않고 네. 여기로 싹 영혼들을 끌어오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하여튼.